이어폰 대해서 할 말이라기보다는 얘 때문에 내가 진짜 오랜만에 옛날 락을 많이 들은 것 같아. 간만에. 안녕하세요, 포터브레이브 유겸입니다. 요즘에 저희 채널에 소개할 만한 차이파이 이어폰들을 뭐 정기적으로 공급해 주는 곳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차이파이 이어폰 유통사인 린소울에서 제품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T95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C5라는 이어폰인데요, 이번에 런칭한 신제품이고요. 가격은 79달러, 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그 정도 가격의 제품입니다. T95는 2017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자체 개발뿐만이 아니라 제조 공장 설비까지 갖춰져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이어폰 제조 전문이긴 한데 뭐 무선 이어폰 그리고 이어폰 케이블도 함께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출시한 이어폰들을 쭉 보니까 뭐 메카닉물 아니면 SF 시리즈 뭐 그런 스타일로 컨셉을 잡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 같아요. 차이파이 이어폰답게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고요. 제품마다 설계라든지 컨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할 이 C5도 제품 박스에 무슨 행성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C5는 평판형 드라이버와 BA 드라이버가 사용된 하이브리드 이어폰이고요. 이 중에서 이 평판형 드라이버는 가로 세로 1cm 크기, 그러니까 정사각형 모양의 그런 드라이버가 사용되었습니다. 유닛 재질은 알루미늄을 사용했고요. 뭐 CNC 절삭 방식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폰 유닛은 한쪽에 4g 정도로 금속 유닛인데 무게는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생김새도 둥글둥글한 것이 착용을 했을 때 딱히 걸리는 부분도 없고요. 무난합니다. 이러한 뭐 둥글둥글하고 납작한 형태라서요, 누워서 써도 덜 불편해서 저는 좋았습니다. 유닛 안쪽에 에어벤트 두 개가 뚫려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은 탈착식으로 0.78mm 2핀 규격입니다. 동봉된 케이블은 은도금 동선이고 감도는 100 데시벨, 그리고 임피던스는 9옴으로 뭐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성품을 한번 볼게요. 이어폰, 케이블, 이어팁, 파우치로 간소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이어폰을 안전하게 보관할 만한 그런 하드 케이스가 빠져 있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만듦새 면에서 저는 살짝 거슬리게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하우징의 측면을 보게 되면 유닛 안쪽하고 페이스플레이트 부분에 두 개의 파츠가 결합되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단차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좀 결합면이 보이게 되면 밑쪽으로는 고급스러운 면이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이런 2핀 케이블은 사용하다가 핀이 휘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핀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체결이 되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 제품은 케이블하고 유닛 사이에 이 체결을 했을 때 약간의 틈이 생기더라고요. 이 틈이 인위적인 것입니다. 이 틈에 케이블 우측 채널에만 빨간색을 칠해놨어요. 좌우 표시를 하는 셈인데, 사실 이런 거는 시인성은 좋은 대신에 케이블 체결력이라든지 내구성 면에서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폰 하드웨어만 보면 저희가 전에 리뷰했었던 이 싱리얼의 던과 좀 비슷한 구성이더라고요. 플라나 드라이버하고 BA 드라이버 하이브리드 구조 똑같고요. 그런데 이 C5는 던과는 소리가 아예 정반대였습니다. 이 던은요, 이 중고역이 좀 화사하고 대신에 착색이 있으면서 고역 성향의 밝은 소리가 좀 줄을 잃었다면요, C5 같은 경우에는 다분히 저역 성향이 강한 그런 이어폰입니다. 전반적으로 소리가 좀 어두운 편이었고요. 저역의 양도 좀 많지만 대신에 또 고역이 좀잘 나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음역대에 톤을 놓고 들었을 때는 어색하게 들리는 부분은 없었어요. 좀 자연스럽게 잘 이어지는 편이었는데 대신에 시원하게 뚫고 나와야 할 부분이 못 나오니까 다소 답답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성 보컬 곡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시에라 곡 중에 2019년에 발표한 Thinking About You라는 곡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굉장히 핫했던 가수거든요, 시에라가. 근데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BT가 굉장히 신나면서 또 이 간드러지는, 얄쌍하고 좀 시원시원하고 좀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에라의 보컬이 매력적인 곡인데요. 보컬 백킹이 느껴지지는 않아요. 다만 원래 이 보컬에서 느껴져야 했던 그 질감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잘 살아나지 않고 좀 딱딱하고 정직하게 들려주는 편이었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익숙한 그런 보컬의 느낌은 까실까실하고 좀 에어리한 보컬의 질감이나 화사한 잔향 같은 소리가 좀 끼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요 C5에서는 그런 소리는 또 안 들려주더라고요.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보면은 여성 보컬하고는 그렇게 맞는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 저역의 비트의 강렬함은 제법 잘 살려줍니다. 얼마 전에 또 다프트펑크의 그 랜덤 액세스 메모리스가 앨범 발매 1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다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갤럭키를 들어봤습니다. 저역의 비트, 뭐 전자음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음악이죠.
이걸 또 잘 살려주니까 평소보다 훨씬 좀 신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보컬은 잘 살려서 들려줍니다. 오히려 이 곡에는 보컬에도 힘이 조금 더 붙는 식으로 들려줘서요, 딱 듣기 좋을 정도였고요. 저역의 비트와 이 퍼렐 윌리엄스의 보컬도 서로 겹치지가 않고 조화롭게 잘 들려주더라고요. 곡 후반부에 가면 이 전자음들이 막 같이 섞여가지고 들려주잖아요. 그 부분을 EC5로 들었을 때에는 가장 잘 표현되는 그런 음악 성향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고역이 좀 무딘 대신에 중저역의 에너지감이 좋은, 예전에 저희가 리뷰했던 유선 이어폰 중에서 팬더의 텐2라는 이어폰이 있었어요. 그것하고 또 느낌이 어느 정도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이 남성 보컬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락 메탈 음악을 한 곡 들어봤는데요. 제가 또 락을 은근히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티삼스라는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매일매일 기다려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 때는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저희 또 채널 중에서 큰 형님뻘 구독자분이 계신다면 아마 다들 아실 것 같고요. 87년도에 강변가요제에서 동상을 받았던 곡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곡을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원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어폰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이 원곡을 들으면 음질이 좀 떨어져가지고 테스트엔 좀 적합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연우가 리메이크한 버전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굉장히 확실히 록이라서 잘 어울렸습니다. 락 듣는 분들을 보시면은 대체로 취향이 좀 나뉘더라고요. 일렉 기타랑 뭐 드럼 신발의 시원한 맛, 그 위에서 팡팡 터지는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었고, 아니면 드럼 중에서는 뭐 킥이나 탐탐 같은 그런 비트, 일렉 기타를 아래서부터 긁어서 올리는 그런 묵직한 느낌? 그런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입니다. 락은 좀 묵직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사운드가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EC5는 락을 제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바꿔서 그쪽에 맞게 들려줬습니다. 이 남성 보컬이 굉장히 잘 살려서 들려지고요. 이 곡을 이 복면가왕에서 라이브로 부른 버전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무대가 굉장히 넓게 들려요. 저역이 무대를 넓혀주고 중앙에서 보컬이 강하게 밀어주는 식으로 들려서 듣는 쾌감이 있습니다. 뭐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로얄 타적은 어땠어요? 오랜만에 저역 빵빵한 차이파이 이어폰을 만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저역이 퍼진다든지 과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비트감 있는 장르를 훨씬 신나게 부스팅해주는 역할 정도라서 듣기가 좋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락이나 메탈 같은 이런 남자의 장르에는 정말 딱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80년대 남성 R&B 보컬, 뭐 소울 장르도 괜찮게 들리더라고요. 80-90년대를 풍미했던 R&B 보컬이죠. 라이오넬 리치를 들어봤는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거예요. 원래는 모타운의 펑크 밴드 코모도어스라는 그룹의 보컬 출신이고요. 이후에 솔로로 전향해서 자기 앨범뿐 아니라 작곡가로도 활동을 했는데 1980년도 10월 달에 빌보드 3주 1위를 했던 컨트리 가수죠. 케니 로저스의 레이디라는 곡도 이분이 썼었고, 마이클 잭슨이 진행했었던 슈퍼 프로젝트였죠. USA for Africa의 We Are the World 그 곡 기억하시죠? 그 곡의 작곡과 보컬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라이오넬 리치 곡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Say You Say Me라는 곡을 제일 좋게 들었고요. 이 곡은 86년도에 개봉했던 백야의 OST로 수록이 되기도 했었고, 당시 1월 2주 연속 빌보드 1위를 차지했던 곡이기도 합니다. 라이오넬 리치의 묵직한 목소리에 락발라드 느낌의 편곡이 잘 어우러지는데, C5로 들어보면 보컬의 묵직함과 밴드의 타격감이 과하지 않게 살아나서 곡의 매력을 더 살려주더라고요. 비유하자면 살짝 마초 같은 이미지? 약간 그런 이어폰인 것 같고, 저음, 타격감 좋고 남자 보컬 잘 살려주는 그런 씩씩한 스타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장르 좋아하신다면 가격도 적당하고 성능도 제법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중저가 가성비 좋은 이어폰들 선택지가 참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고만고만한 사운드로 양산해낼 바에는 이렇게 아예 장르 편향적인 이어폰으로 만들어서 특정 취향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런 특징의 제품은 가격이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 이어폰이라면 조금 곤란해요. 아무리 개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성능이 가격대에 맞게 올라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개성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근데 얘는 10만원 언더잖아요. 딱 가격대는 괜찮죠. 다른 과목 뭐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특출난 거 하나는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라서 매력이 있었습니다. 어울리는 장르가 생각처럼 뭐 그렇게 좁지도 않아요. 남성 보컬의 팝 괜찮고요. 락 좋았고요. 힙합도 괜찮았습니다. 여성 보컬이 좀 아쉬운데 이거 빼면은 어느 정도 대중적인 장르는 커버가 되는 셈이니까 뭐 저는 추천드릴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올라운드 이어폰은 아니지만 별미처럼 종종 재밌게 듣기 괜찮은 이어폰이었다 라고 저는 평을 했고요. 저역 빵빵하고 공간감이 넓은
그럼 보급형 이어폰을 찾으신다면 신하이파이의 이 C5를 부담 없이 한번 구매를 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건 뭐 스카페이스가 한번 좋아하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날씨가 또 따뜻해졌다가 리뷰를 찍는 요즘은 조금 날이 또 추워졌거든요. 요거 지나가면 아마 바로 봄이 올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 이어폰 대해서 할 말이라기보다는 얘 때문에 내가 진짜 오랜만에 옛날 락을 많이 들은 것 같아. 간만에 티삼스, 스키드로 막 이런 노래 있잖아. 옛날에 내가 팬더 이어폰 리뷰할 때 그때 막 이야기했던 그런 노래들이 얘한테도 좀 잘 어울리더라고. 공간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 저역도 괜찮고. 근데 문제는 너무 일찍 롤오프가 되는 느낌인 거지. 얘는 고역에 정말 안 나오는 이어폰이구나 하는 수준의 이어폰들 있잖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 10K 이상은 거의 확 꺾인다? 그 정도면 보통 잔향이라든지 이런 거잖아. 울림도에서 아래쪽에서 울림이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소리가 확산될 때 확산되면서 쫙 퍼져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아예 없는 거지. 그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 호불호가 아마 많이 나뉠 거야. 얘는 왜 소리가 안 나와요가 있을 거고, 얘는 무슨 타격 머신인데 공간감 굉장히 넓은데 이런 쪽도 있을 거고. 근데 둘 다 맞는 말이다. 더 세져서 소리가 좋아요 막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역량을 가진 이어폰은 아닌 것 같아. 기본적으로 해상력이 막 그렇게 높다는 느낌은 안 들었고, 그냥 준수하다. 중역 표현이 밀리지도 않고 남성 보컬이 힘이 좀 붙는다. 저역 타격감 괜찮다. 벗어나게 되면은 근데 딱 지가 재생하는 그 안에서만 그걸 좀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되는 거.